주호가 그거 준비하면서 또 교장선생님한테 또 추천서도 받았어요. 방 지나갈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가끔씩 골프도 치고. 응? 주말에. 아, 교장선생님이랑? 네. 둘이서? 화학선생님이랑 그 교장선생님이랑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넷이서 그냥. 11월 초에 전학을 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페이스가 있죠.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맡았던 학생 중에 진짜 너무 스토리를 담고 싶었던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주호가 좀 긴장할까 봐 좀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주호의 입시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요? 한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아, 이거 보면은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호가 이번에 좀 붙은 데가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UIUC 공대도 붙고 에모리도 붙고 와시유도 붙고 졸지아텍도 최근 웨일리스트 웨일리스트 붙고 그다음에 이제 UC들도 붙고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 공대냐 의대냐 엄청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의대랑 공대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더 있을 거예요. 트레이스 선생님은 그때 의대도 이렇게 룰링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그때 주호가 공대랑 의대를 거의 반반 놓고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미래 대표님 공대 쪽이시고 저는 이제 우리 싸웠죠? 우리 싸웠습니다. 주호야 공대야! 주호야 의대야! 근데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전 사실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 그렇게 선택을 갑자기 의대가 어떻게 의사를 할 때 이제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100이어야 의사를 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반은 돈이고 반은 의사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의사 말고 딴 거 하는 게 더 그쵸. 너무 건강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거기에 그렇게까지 의지가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내가 더 하고 싶은 쪽을 하는 게 너무 맞는 거니까 그쵸 그쵸 맞아. 결과에 만족하세요? UIUC 공대?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학교 조사 좀 해봤어요? 얼마 전에 기숙사 신청도 해서 제일 좋은 데 됐어요. 아 진짜? 네. 아, 축하해! 좋은 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엔지니어링 건물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밥 제일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 거기. 중요하지. 밥 중요하지. 밥 진짜 중요해. 입시를 준비했을 때 주호가 조금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있어요? 국제학교 늦게 온 것도 그렇고 미국 나간 것도 좀 이렇게 학교를 여러 번 옮기니까 엑스트라커리큘러나 아니면은 활동 같은 게 좀 이렇게 연속성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1년 하고 또 다른 학교 가서 또 1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게 없으니까 살짝 하다 말라버린 느낌이 계속 나서 언제 끊겼죠? 그게? 9학년 2학기 때부터 10학년 끝날 때까지 1년 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 가서 2년 했는데 이제 11학년 때 처음 미국에 가니까 스코 프레젠트 이런 거 나갈 때도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클럽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었어가지고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입시 준비했던 학교가 괌이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그럼 몇 학년 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얘를 11학년 시작할 때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은 9학년에서 12학년 기간이 있는데 11학년 때 또 다른 학교로 옮긴 거잖아요. 네. 너무 크리티컬할 때. 근데 그게 옮기게 된 계기가 좀 있나요? 아버지 직장 때문에도 있고 그냥 인스테이트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럼 주원은 만약에 돌아봤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11학년 때 움직였어야 되면 좀 바꿨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SAT를 좀 빨리 끊어놓고 공부 같은 거는 어차피 그냥 하면 되니까 네. SA 같은 거 쓸 거 활동이나 아니면 좀 약간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주호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11학년 때 옮긴 게 조금 크리티컬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가 되게 리더십도 쌓고 ACT도 막판에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전 주호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11학년 초에 옮겨서 이렇게 잘 된 케이스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수고했고 주호가 그거 준비하면서 또 교장선생님한테 또 추천서도 받았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얘기를 계속 자주 하고 그냥 방 지나갈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가끔씩 골프도 치고 에? 주말에 아, 교장선생님이랑? 네. 둘이서? 화학선생님이랑 그 교장선생님이랑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넷이서 그냥 11년 초에 전학을 갔는데? 학교가 타이트한가 봐요. 네 나름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나는 좀
근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진짜 더 선생님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주호처럼. 전 주호가 추천서 큰 역할을 했다 봐요. 완전. 어, 원서에. 그게 아니면 1년 안에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주호 인터뷰는 어디 봤어요? 듀크랑 유펜 받았던 것 같아요. 듀크랑 유펜. 네. 그때 인터뷰 준비 이사님 같이 했죠.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터뷰 기본적인 퀘스천들 이제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주호의 그런 훅을 잘 사용을 해서 뭐 관심사나 그런 것들 잘 드러낼 수 있게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하고 항상 나오는 질문들마다 메인 포인트들을 좀 최대한 다 짚어놓고 그 메인 포인트 위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인터뷰라는 게 뭐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게 꼭 그 질문의 형태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으니 내가 꼭 그 질문에 어떤 대답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와 어떤 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가 확실하면 그거를 중심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여러 개 생각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인터뷰가 점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호 친구들도 많이 안 받았나요? MIT 지원한 애들은 대부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학교는 딱히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터뷰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 아깝죠. 주호 같은 성향은 사실 인터뷰를 해서 살아나는 맞아. 성향인데 우리도 이제 선생으로서 많은 학생들 보잖아요. 거기서 유독 튀거나 맞아. 마음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주호가 그 중 하나였잖아요. 주호 진짜 잘 됐으면 맞아. 좋겠다 이러면서 맞아. 주호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우리 뇌리에 박혔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무너질 수가 없어. 사실 이거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맞아. 영상 편지?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하다 해가지고. 네, 그쵸. 네. 그리고 결국 선택한 UIUC 공대가 얼리 때 붙은 거였죠. 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10의 맥스라면 몇 정도였어요? 1. 어? 1? 1? 네. 그러니까 그. 아, 잠깐만. 그냥 붙고, 아, 그냥 붙었네. 어, 진짜? 네. 약간 원래는 세이프티였었어서 그냥 아 붙었구나 이랬던 거 같아요. UIUC의 공대가 진짜 세요. 그러니까 UIUC나 퍼드나 전체 랭킹은 좀 낮아도 공대가 높은 데를 친구들이 잘 모르고 세이프티로 생각을 하고 넣더라고요. 주호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UIUC 공대나 퍼드 공대 붙으면 실망을 해요. 아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하는데 과마다 랭킹이 다 다르고 컴패리티브니스가 되게 다른데 주호가 그 중에서 엄청 높은 데 붙은 건데 전체 랭킹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실망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래도 1은 좀 충격적인데? 1 정도는 아니고 한 4, 5 정도 갑자기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주호는 돌이켜봤을 때 이 과정이 좀 힘든 레벨이 10이었다면 몇 정도 힘들었어요? 8, 9 정도 많이 힘들었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모든 그러니까 관심사가 없어도 없으면 그냥 뭐라도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 D, E까지 다 해보면 A 할 때든 B 할 때든 그 하고 옛날 좋았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A 하면서 맞아. 아 B 할 때 재밌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면 B가 자기랑 맞는 거니까 맞아. 그렇게 고르면 돼서 그냥 뭐든지 다 해보는 게 맞아. 좀... 그럼 주호는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클럽 그냥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클럽이든 인턴십이든 많이 엄청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호는 그 스트레스 레벨 8, 9였을 때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쌓아두는 스타일 아니어서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까먹어가지고 성격 진짜 좋다 그러면은 주호는 일단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래 만나진 못했지만 컨설팅에 조금 도움이 됐던 점이 있었어요? 에세이 처음 쓰면 약간 막막한데 이게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예 모르는데 그거 좀 시작하는 거를 제일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좀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 결단력이 없다 해나 혼자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그 없는 친구들은 추천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뭐 하고 싶은지 아는데 예를 들어 뭐 인턴십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면 약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게 컨설팅의 또 다른 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선생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좀 누나로 남아줄 수 있는 나이가 많은 누나들 이모? 아, 이, 솔직히 이모는 아니다 이모는 아니지 그죠? 아, 그렇게까지 사이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주호가 가서 이제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UIUC 가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인턴십을 뭐 해야 된다든지 어떤 커넥션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고 진짜 너무 축하합니다 UIUC 공대 주호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마무리를 하죠 SAT 빨리 끝내는 게 최대한 빨리 네, 활동 많이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찐 조언이다 그래야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죠
어쨌든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정말 영상에 한번 담고 싶었고, 이렇게 막 간 친구들의 조언이 지금 보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호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우엉으로 달라진 게 없어. 그 중간에가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잘했어.